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불안 꺼도 잘 보이시죠? 뭐, 내용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 내용은 제가 그 아까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린 카페에 똑같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중에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 수업은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딴거 하지 말고 저만 보시면 돼요. 저만 보시면 되고요.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열심히 메모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메모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제 얘기만 들으시고, 저는 가능한,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여기서 메모한 거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필요해서 떠올려서 메모를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메모하시는 거야. 그렇게 상관없겠습니다만, 메모하느라고 제 말을 못 듣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그냥 앞에만 봐주시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할 수업은, 제목은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창한 제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거 빼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양성 과정 뭐 이렇게 넣었더니 여기다 이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요 내용으로다가 이제 그 작년 연말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그냥 이게 진짜 대세는 대세인가 봐요. 작년 연말에는 되게 실패를 했거든요. 작년 연말에 강의를 할 때, 저쪽 그 남부 여성발전센터인가 거기에서 20명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이런 데는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취업돼서 나가시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취업돼서 나가신 분들이 한 3분의 1 되시고, 그다음에 듣다가 자제분들 때문에 도저히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듣는 분 계시고 막 그러더니 막 빠져나가더니 종강할 때 딸랑 2명 남아가지고 완전히 폭망한 강의였었는데, 그럼에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새해 들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강의가 폐강될 줄 알았어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여전히 또 개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이거 강의하게 되고 뭐 다른 데서도 그렇고 몇 군데서 계속 하여튼 최근에 강의 일에 들어오는 거는 주로 이쪽이더라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쇼핑몰 창업반 같은 거, 그 다음에 어제는 되게 뜻밖의 강의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저좀 은평구 쪽에서 자서전 쓰기 강의를 했었거든요. 별걸 다 하죠. 그랬는데 이게 벌써 2017년도니까 2년이나 지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가지고 어제 다른 데서 도서관 한 군데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서로 일정을 조율 중인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거고, 네. 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 기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강의에 비해서 강사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할 만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수업을 하려면 제가 누군지를 먼저 알려드려야, 그래서 사진은 보지 마시고요. 이게 사진이 제가 취미 삼아서 그 전각 아세요? 그 돌도장 깎는 거? 수제도장 깎는 거? 그거를 취미 삼아서 한 7, 8년째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하던 분 중에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 한 분이 촥 찍어주셔가지고, 그냥 프로필 사진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를 주로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쇼핑몰도 하나, 여기는 지금 안 적어놨지만 쇼핑몰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강의를 되게 오래 했어요. 1990년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채우면 이제 딱 30년 차는 거예요. 30년 차는 건데, 뭐, 처음에 이제 학원에서 처음 시작했던 강의가 뭐였냐면 포토샵이었었거든요. 제가 아까 30년, 1990년도면 국내 포토샵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시절에, 그 시절에 제가 썼던 포토샵이 버전이 1.2였었어요. 정말 옛날 거. 심지어는 제가 처음 썼던 그 포토샵은 흑백 모니터에서 돌아갔었어요. 네, 모니터도 흑백이고, 그러니까 모니터 상으로다가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이.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칼라 프린터로다가 프린트를 해서 봐야 이제 보고, 아, 여기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하고 다시 수정하고 또 프린트하고 했고, 나중에 작업 한번 끝나면 종이가 이만큼씩 쌓이고 막 그랬던 시절에 포토샵을 썼었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시작을 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이제 그런 쪽 강의, 컴퓨터 그래픽 쪽 강의를 좀 하다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 강의도 좀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대략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저처럼 좀 오래 강의를 했던 분들은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강의 환경이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97년도 이제 IMF 이후에 동네에 있는 작은 짜잘한 학원들 다 문을 닫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러면서 2000년대 중반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뭐 주로 얘기 나온 게 이제 그 당시에 블로그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 강의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책 쓰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기 이런 책을 한 5년, 5, 6년 전쯤에 썼는데 책 쓰는 블로그라고 치고 썼는데 책을 한권 쓰고 나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호칭이 기껏해야 강사님 선생님이었는데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책을 한권 써서 이게 이렇게 딱한줄 쓰고 나니까 너무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어제 그 자서전 쓰기 강의 요청 온 곳에서도 책 쓰는 블로그에 김정한 작가님 맞으십니까? 그러길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고 제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블로그 쪽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인터넷 마케팅 쪽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까지는 넓혀지다가 이제 지금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 강의를 이제 요 인터넷 마케팅 쪽 하고 뭐 쇼핑몰 쪽 하고 오늘 하게 된 유튜브 쪽도 하고 있고 뭐 SNS 쪽도 강의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쪽은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유례가 많이 안 들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되게 게을러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 강의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아서 강의를 하려고 보니 강의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가 딱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강의를 할 만큼 구독자 수가 많은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그래서 일단 하려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왕에 시작한 거 나도 그러면 채널을 부지런히 키워보자 싶어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지금 이 강의도 유튜브로다 라이브로다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세운 목표가 내가 진행하는 모든 강의는 유튜브로다가 다 올린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채널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제 수업 뭐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제 수업 들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채널에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강의하는 채널은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어서 이제 겨우 구독자 수가 한 쉬운 한 60명? 쉬운 6, 7명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고요. 그거 말고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북글씨 서예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너무 졸필이어서 제가 쓴 글은 아니고 저희 서예 선생님께서 왜 북글씨는 선생님이 먼저 써주시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받아서 보고서 이제 똑같이 흉내내는 식으로 이제 서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다 찍어놨더라고요. 영상들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다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그거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제 취미 삼아서 올리는 거니까 싶어서 부지런히 어쨌든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한 450명 정도? 네, 그 정도 구독자 모아놨고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는 정말 넘사벽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누구냐면 제 딸이었었어요. 제가 딸내미가 갑자기 가족 얘기를 좀 하기도 좀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얘가 꿈이 이제 노래 부르는 게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대학 실용음악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더만요. 깜짝 놀랐어요. 뭐랬느냐면 어디들한테 어느 학교는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예, 본 경쟁률이 100대 1이야 그랬더니 아빠 이건 럴럴한 건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보다 봤더니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시험 본곳 중에서 어느 학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800대 1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학교 붙는 게 비정상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딸내미가 지난 작년이죠. 이제 벌써 작년 4월 말에 딩고라는 네, 아세요? 딩고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지금도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모닝콜을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몰래카메라처럼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청을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고요. 저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제 집에, 누구더라? 그 친구 이름이 크러쉬. 그 친구가 집에 와서 우리 애를 이제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5월,
작년 5월 중순쯤에 딱 유튜브에 떴는데 정말 놀란 게 뭐였냐면 그러고 나더니 애가 동네에서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황당했던 게 유튜브 아무도 안 보잖아요. 나이 드시면 저도 사실 가끔 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재밌는 거나 좀 보지 별로 안 보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깜짝 놀란 게 애랑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꼬맹이들이 다 그걸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도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보컬하고 선생님이 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그러더래요. 딱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오케이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저는 이제 서예 동영상을 몇 개를 올리면 거의 한 200개 가까이 올려놨거든요. 190몇 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둥바둥 되면서 해가지고 어쨌든 구독자 수가 45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애는 심심하면 한 번씩 노래 부르는 거 올리고 또 되게 불성실하게 올려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요. 스마트폰 이렇게 통 놓고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 부르고 우리 집 강아지랑 같이 노래 부르다가 강아지가 멍멍거리면 미안해 그리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구독자 수가 15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다르구나. 더군다나 더 웃기는 건 뭐였냐면 우리 애가 영어를 한 것도 아니고 제목에다가 외국어로 써놓은 물론 이제 노래 제목에 외국어도 쓰긴 하겠지만 그랬는데 외국인들을 구독자가 더 많은 거예요. 댓글 달린 거 보면 뭐 Your voice is 뭐 beautiful 어쩌고저쩌고 lovely 어쩌고저쩌고 이런 댓글들이 무지하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세상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글자 좀 작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다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유의 수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혼자만 내 모니터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컴퓨터 수업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수업하고 다르게 저렇게 성격이 이렇게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신 분들은 12주 동안 옆 사람 얼굴도 모르고 수업이 끝날 수도 있어요.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되니까 모니터하고 제 얼굴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따가 제가 요거 한 거 좀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서 간단하게 왜 그러니까 자기소개가 뭐 시간도 많이 못 드리고요. 기껏해야 한 사람당 한 1, 2분 이상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많으셔서 그리고 이제 다른 건 궁금한 거 하나도 없고 성함이야 뭐 추석 보고 나오니까 궁금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수업을 들으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 뒤에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어떤 주제로 다 유튜브 운영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설정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할게요. 사실 그 이런 교육기관이 좋은 점에 이런 데서 교육을 들으시면 좋은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연습하세요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 혼자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셔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다만 혼자서 하다 보면 엄청나게 삽질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뭐지? 저만 해도 무지막지하게 삽질을 하다가 하나씩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책도 사서 보기도 하고 뭐 검색도 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좀 있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 설정을 이제 두 번을 적어놨는데 사실 시간상으로 보자면 하루면 충분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커리큘럼 작성할 때는 좀 약간 상세하게 해야겠다 해서 둘로 나눠놓긴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구글 계정도 확인하셔야 되고 유튜브 채널 계정 개설 신청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뭐 좀 예쁘게 꾸미고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바로 그냥 4주차쯤부터는 실제 유튜브에 올릴만한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들로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주제별로다가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거에 대한 것들도 간단하게 볼 것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뭐 비디오 카메라라든가 액션캠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원래 이런 교육기관은 대체로 이제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로다가 잡아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준으로다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장비를 바꿔서 다 갖다 보여드리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동영상 촬영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들 때 의외로 컴퓨터 화면 녹화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방송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카메라가 안 보여요. 당연히 제 얼굴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거는 이제 화면 캡처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화면 캡처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거나 아니면 그 트라이얼 버전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들이 가능하신 것들, 그런 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4주차 때까지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넣어놓질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수업이 3시간인데 3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대략 보자면 한 요쯤부터 시작해서 요 정도까지, 이만큼, 그러니까 5회차부터 한 8, 9회차까지는 여기 있는 내용하고 관계없이 제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대략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잡아서. 그때는 가능한 한 무료이거나 아니면 이제 트라이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제일 만만했던 게 뭐였냐면, 재작년 정도까지 제일 만만했던 건 뭐였냐면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비메이커가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윈도우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윈도우가 깔려있는 컴퓨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만만하고 쉽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썼었는데, 윈도우가 1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무비메이커가 공식적으로다가 단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무비메이커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예 윈도우 패키지에서도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시겠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처럼 이 윈도우도 앱스토어가 따로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다운받는 것,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제가 다 다운받아서 써보니까 참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비메이커는 윈도우에서 나온 종류들은 싹 빼고, 그러고 나머지 남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캄타시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캄타시아는 원래는 이제 화면 녹화해주는 거가 기본이었다가, 이제 간단한 동영상 편집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디렉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는, 저희 어머니가 올해 아홉 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 달 정도 공부하시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전문가 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뭐, 베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도비에서 나온 프리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프리미어하고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두 개 항상 같이 묶여서 패키지처럼 이렇게 쓰이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베가스나 프리미어급을 쓰시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컴퓨터 사양이 후지면, 사양이 좋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아예. 버벅버벅대다가 툭 다운돼버리고, 버벅버벅대다가 다운돼버리고. 사실 영상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거든요. 제가 예전 얘기입니다만, 90년대 초중반에,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 편집 작업을 하다가, 그때는 진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IMF 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드디스크 몇백 메가도 와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애지중지했던 하드디스크가 40메가짜리였었어요. 지금 USB 하나만큼도 안 되는 용량이었는데, 그 시절인데 열심히 일주일 동안 밤샘 작업을 하면서 영상 편집 작업을 했는데, 기능도 되게 열악하고, 그게 눈 깜빡할 사이에 컴퓨터가 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싹 제대로 저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때는 지금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때는 더더군다나 한번 저장하면 세이브 버튼 한번 누르면, 컨트롤 S 한번 누르면 10분 이상 시간이 잡아먹어요. 저장되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저장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가 다 날아가는 바람에 일주일 작업한 거 날아가서 열흘 다시 재작업을 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쓰기가 좀 그렇고, 물론 프리미엄이 그 베가스냐는 것을 쓰면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이 시간만 갖고도 모자라고요. 저도 사실은 프리미어나 베가스는 써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만약에 강의를 하라고 하면 저도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쯤에 이제 저런 내용들도 들어가겠네요. 그 오디오 녹음하는 거. 사실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장비는 이제 녹음 장비죠. 마이크니까. 이런 것들 이용해서 녹음하는 것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다가 받았던 질문이 이건데,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목요일날 받았던 질문이 이거였는데, 저작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저작권 문제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우리가 동영상 올렸을 때 저작권 위반일 경우들이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에. 그래서 그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도 좀 하면서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좀 얘기 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편집하는 작업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고 내가 올린 동영상 홍보하고 그런 얘기들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라이브에 대해서도 실제 여러분들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직접 도전해 보는 걸로 이렇게까지 해보고 나면 10일 주차까지가 끝이 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차에는 유사 플랫폼 활용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네이버 TV만 적혀 있는데 안타깝게도 네이버가 최근에 아주 악독한 짓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방송이라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랬어요. 뭐였냐면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관심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작년 2월 달부로 유튜브는 정책이 바뀌었죠. 바뀐 게 뭐냐. 그전에는 유튜브에 동영상만 올리면 단돈 몇십 원이라도 적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적립된 금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내 통장으로 다 보내줬어요. 수수료 제외하고. 예. 그랬었어요. 무조건. 그랬는데 작년 2월부로다가 바뀐 정책이 뭐냐면 구독자 수 1000명. 그 다음에 연간 시청 시간을 4000시간을 넘겨야 그때부터 이제 광고를 올릴 수 있고 적립이 돼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그런 거죠. 야, 유튜브 하면 돈 벌, 뭐, 다만 얼마라도 돈이 벌린대. 그러니까 재밌어.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고. 유튜브,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생각해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해서 뭐, 1달러, 2달러, 뭐 또는 0. 몇 달러 이렇게 쌓인 사람들 있죠. 근데 어쨌든 100달러에 도달을 해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못 받고 현재 쌓여 있는데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돈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자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튜브는 지금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도 그전에는 이제 광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유튜브에서 제가 올린 동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 플러스 다른 이제 그 구글 애드센스 수익 포함해 가지고 10만 원이 넘어가면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번 받았었거든요. 몇십만 원씩 받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확 멈춰지는 바람에 지금은 구글에서 그 애드센스 광고로다가 돈 들어오는 게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열심히 올려서 구독자 수 1000명이 되고 시청 시간 4000시간이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와, 드디어 나도 돈벌수 있겠구나. 근데 개뿔 그렇게 해봤자 큰 돈이 안 되거든요. 기껏해야,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되네?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네이버 TV가, 네이버 첫 페이지에 보면은 네이버 TV가 그 버튼이 있죠. 누르고 들어가서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데, 네이버 TV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이 돈을 줬었어요. 제가 작년 7월부터 네이버 TV에도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랑 똑같은 동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동일한 동영상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유튜브에다 한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똑같이, 심지어는 제목이니 본문 글까지 똑같이 네이버 TV에다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7월 2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7월 달에 500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8월 달에 3천 몇백 원 들어오고 4천 몇백 원, 5천 몇백 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1월 달에 제가 얼마를 받았냐면 2만 8천 원인가를 받았어요. 예. 근데 네이버도 이번에 바꿨어요, 조건을. 그 구독자 수 300명. 그다음에 시청 시간은 몇 시간이더라? 시청 시간도 좀 잡고, 그래서 그걸 채워야 네이버도 돈을 준다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네이버 TV 말고 카카오 TV를 해야 되나 싶어요. 카카오 TV는 아직 그런 제약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TV는 저도 귀찮았고, 왜냐면 유튜브에 동영상 한개 꾸준히 올리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닌데, 똑같은 내용을 네이버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는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맘먹고 카카오 TV에다가 한 동영상 한 20개쯤 올려놨더니 21원 들어왔더라. 아, 211원 들어왔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까지 12번에 거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얘기들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얘기들을 앞서서 먼저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사전적인 의미부터 좀 볼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하는 사람들 말을 한대요. 그 요즘에는 요즘도 그 말을 많이 쓰나요? UCC라는 말 기억하세요?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뭐 그런 말이래요.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글, 사진, 동영상은 사실 전부 다 UCC죠. 유튜브는 그 중에서 영상 쪽에 관련된 컨텐츠만을 주로 취급하는 곳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는 유튜버 두 개가 혼용돼서 쓰이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충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였냐면 작년 연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저 태어나서 이런 사람 처음 봤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가 다운되면 이런 그림이 딱 떠요. 500 인터넷 서버 에러라는 거. 저 이거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집에서 잠깐 컴퓨터를 켰는데 한 8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컴퓨터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안 들어가지네. 희한하네.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들어가지. 계속 안 들어가지더라고. 그런데 그게 대략 뭐 1시간 정도인가? 뭐 그 정도 다운됐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공식적으로다가 이제 에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사가 이렇게만 나오고 말았는데 이거 본 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이거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누가 대충 되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나 봐. 얘네가 그때 공식적으로 한 시간 반인가 뭐 그렇게 유튜브가 다운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튜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를 누군가가 계산을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본 건 뭐였냐면 최하 2조래요. 1시간 반,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운이 됐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대략 2조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조는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거는 국내 이 점유율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동영상 플랫폼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프리카 TV. 예. 그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분도 원래 아프리카 TV BJ라고 그러죠. BJ 출신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뭐랬느냐면 유튜브가 86%나 된대요. 그 다음이, 2위가 아프리카 TV인데 3.3%래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네이버가 비록 점유율은 2%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3위기는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튜브만 잘하면 뭔가 돼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걸 거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유튜버 순위래요. 이거 사실은 지금 현재 순위는 아니고요. 대략 금년 초,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시는 분도 많으시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1위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때는 900만 명이 적혀 있는데, 지금 1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 5.5명 중에 한 명은 이 사람 유튜브 채널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징이 제가 들어보면서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사실은 유튜브로다가 음악 듣고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게 안 봤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은 한국 노래는 안 부르더라고요. 전부 다 팝송만 부르더라고요. 외국 노래만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데스파시토라고 하는 노래 부른 게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몇십 분 같은 어마어마하게 몇억 분이었겠죠.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구독자도 급격히 늘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뭐 벤츠가 5위래요. 이 친구. 먹는 거 보고 아주 놀랐는데, 그죠? 저도 되게 많이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침을 굶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서 라면 한 박스에 20개가 들어있었거든요. 친구 4명이서 그걸 다 끓여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그쯤이면 적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그렇게 못 먹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먹었으면은 먹고 있으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먹는 거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만 다 먹고 난 다음에 자 입가심으로 좀 먹을까요? 라면 3개 끓여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뭐 물론 그러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하긴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이렇다고 하고요. 대도서관이 14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이분이 대도서관 이분이 그 TVN인가 거기에 보면은 어쩌다 어른? 그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17억인가 27억인가 된다 그랬었어요. 17억이라고 그랬었죠?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187만 명이랬는데, 그럼 대략 한 200만 명 잡으면 연간 17억, 그러면 10만 명이면 1억 7천? 만 명이면 1700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10만 단위 이상은 넘어가야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쉽진 않겠습니다. 그렇고요. 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게 2018년 10월 순이라는 거 적어놨네요, 제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죠. 12달간, 지난 12달간 4,000시간을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겨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되냐면, 애드센스라고 하는 계정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내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유튜브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유튜브는, 잠깐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말씀 좀 드리자면, 원래 유튜브는 대학생 두 명이 만든, 두 명인가가 같이 만든 이 서비스예요. 그래서 유튜브 최초의 동영상은 그 당시에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든 학생, 대학생들이 동물원에 가가지고, 동물원에 왔습니다. 와, 이러고 40몇 초 찍은 거 올린 거. I'm go to the zoo, 뭐 어쩌고 그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 최초의 동영상이거든요. 그랬는데, 초창기에 유튜브가 어쨌든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되게 막강했대요. 왜냐하면 그 원래 인터넷은요, 업로드하는 속도하고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달라요. 비대칭입니다.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도 유선 인터넷 속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그러면 이 당시나,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90년대 후반, 아니 2000년대 중반 정도였는데, 90년대는 2000년대 중반 정도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터넷 속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훨씬 낮았겠죠. 그 나라는 뭐냐면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그러니까 긴 시간에 동영상을 못 올리는 거예요. 올려봤자 짧은 거나 좀 올릴 수 있지 제대로 올리기가 힘든 거야. 그런 상황이니까 주로 그 초창기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재밌는 동영상을 막 올리고요. 외국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재밌어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혹시 그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쉐리스 펜핑코라고 하는 필리핀 출신 가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수를 데뷔하게 된 게 유튜브 덕분인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필리핀에서 되게 못 사는 집에서 엄마랑 단둘이 살던데요. 그때는 이제 나이 어릴 때, 10살도 되기 전에, 동네에서 이제 무슨 뭐, 장마당에서 노래자랑 있으면 가서 얘가 나가고 1등에 가서 받은 상품으로 다 먹고 살았었대요. 근데 걔가 노래 부르는 거를 그 SBS 스타킹 제작진이 알게 돼서 초대해서 이제 강호동이 지난 프로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핑크색 옷을 입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때 12, 13살 정도? 그걸 누군가가 어떤 그 네티즌 하나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작권 개념도 지금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같았으면 못 올렸을 거예요, 아마. 올렸는데 그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아마 난리가 나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 꼬마 애가 미국의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까지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전야제 때 초대받아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음반 내고 가수 데뷔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스타킹이 한번 더 나왔었어요.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시기적으로 언제 어떤 게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유튜브가 막 뜨고 시작하면서 이제 구글에서 유튜브를 인수를 해요. 뭐 제가 들은 얘기는 1조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구글게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 구글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면, 애드센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가입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애드센스에 내가 애드센스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처음부터 무조건 승인 나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유튜브 채널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블로그로 다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왜 요즘에 블로그들 들어가서 보시면, 네이버 말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안 되는데 다른 블로그들 들어가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그 광고가 막 들어가 있어요. 블로그 글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만일에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내 블로그에다가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좀 올리고 싶어.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에다가 내 블로그를 이제 올려서 회원 가입을 해요. 그럼 걔네들이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을 내줘요. 그걸 보고 애드센스가 얼마나 까다로워졌냐면 애드곳이라고 부른대요. 그만큼 승인받는 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블로그 같은 경우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걸 운영하고 있으면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나면 본인의 유튜브 채널하고 그 구글 애드센스 계정하고 서로 연동시켜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조건이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별도로 다 세팅을 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다가 그 내 채널에 광고가 붙어요. 그 유튜브에서 붙는 광고들은 크게 나뉘어서 뭐가 있냐면 컴퓨터로 잡을 때 이쪽 화면에 붙는 것들 붙는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그 영상을 보려고 하면 뭐 몇 초 후에 건너뛰기 나오는 거, 그건 이제 첫 화면 이전에 나오는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밑에 배너 광고 붙는 거, 그렇죠? 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영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영상을 누군가 시청을 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뭔가 액션 취할 거 아니에요. 의외로요. 그래서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영상을 보려고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터치라고 들어갔는데 광고가 나와요. 5초 후에 건너뛰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럼 기다렸다 건너뛰기를 하면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볼 수 있잖아요. 멍하니 그냥 광고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신 분 생각보다 많아요. 예, 네, 의외로 많아요. 그 다 끝난 다음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그제서야 안 넘어가네? 그러면서 넘기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 올린 사람 아주 땡큐한 거죠. 그만큼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다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런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그 서예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작년 2월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북글씨 동영상 올리기 시작한 게. 근데 그렇게 그거라도 올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왜 그랬냐면요. 그 두 달 전쯤에 재작년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나도 유튜브에다가 하다못해 허접한 영상이라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주 가는 이제 그 인터넷 동호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름이 되게 멋진 이름인데 나수연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되게 예쁘죠.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나름 수익 모델 연구소예요. 그거에 줄임해서 나수연인데 예. 지금도 뭐 가끔 이제 글들은 올라오는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회원 한 분이 뭐라고 저한테 쪽지르다가 얘기해 주신 게 뭐였냐면 아무거나 올리세요. 그래도 돼요라고 한 그때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1000시간 4000시간 1000명 조건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뭘 했냐면 자기가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리고 싶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100편만 올려봐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100편을 올렸대요. 근데 놀랍게도 담뱃값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오더래요. 하루에 한 4, 5천 원 정도씩의 돈이 꾸준히 쌓여서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더니 조금씩 더 쌓이고 해서 그 당시에 뭐라 하냐면 그분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튜브로다가.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떤 거 올리세요? 이때 뭐냐면 저기가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영상을 찍거나 뭔가 이렇게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어서 고민할 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 뒤져서 재미있는 글들 찾아보는 거 자기는 잘할 자신이 있더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에 막 올라온 글들은 거의 대부분 저작권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스갯소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글들만을 계속 스크랩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뒤져가지고 재밌는 글들만 찾아봐서 있으면 스크랩해서 계속 쌓아놨다가 그 중에 하나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편씩 영상을 만드는데 그 영상도 어떻게 만드느냐면 자기 영상 편집 프로그램 쓸 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 있죠. 파워포인트에다가 적당한 왜 그 무료로다가 제공해주는 이미지 사이트들 되게 많죠. 거기에서 그 주제에 관련된 적당한 이미지 검색해서 뭐
잘 맞아 떨어지는지 어떤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이미지 한 10장 정도만 구해서 10페이지 쭉 붙여놓고 그다음에 첫 페이지에다 제목,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는 그 글 일부 따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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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페이지짜리 영상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아까 왜 그 앞서서 말씀드릴 때 영상 캡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었죠? 그 상태에서 영상 캡처 프로그램 딱 실행시킨 다음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딱 눌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당 뭐 한 2, 30초 기다렸다가 다음 페이지, 2, 30초 기다렸다가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멈춤 하게 되면 그만큼 영상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올린대요, 자기는요. 세상 편하게 올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한 달에 한 80만원 본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의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라 했냐면, 지구상에 유튜브를 쓰는 사람들이 몇억 명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허접스러운 걸 올려도 그거를 관심 갖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최소한 1000명은 넘을 거 아니야 이거죠. 그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 아직은 저도 이제 불과 400 몇십 몇 개 안 된다고 말했던 서해 동영상 올리는 거. 저 어떻게 올리긴 저도 그거 되게 세상 편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동영상에다가 앞뒤에다가 그 제목만 넣어주고 중간중간에 글씨 한 글자 쓰는 거 끝나고 나면 잠깐 멈춤. 한 5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그 다음 이렇게 쭉 이어지게 해서 대략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 서예 선생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서예 선생님께서 제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덕분에 수강생이 좀 모였거든. 그러니까 뭐였냐면 처음에 올렸던 게 별 생각 없이 처음에 한 두 편, 서너 편을 올린 게 한 4년 전쯤에 한번 올렸었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거든요. 아, 아니, 그때 한번 제대로 올려봐야지 하면서 올렸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했던 거구나. 그랬는데 그거 어쨌든 검색해서 누군가 보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이제 제 블로그 주소를 적어놨었나 보죠. 그걸 보고 제 블로그에 왔는데 제가 이제 쇼핑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다 제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그 전화로도 전화가 온 거예요. 서희 선생님이 누구시냐고, 뭐 사는 곳이 어디냐고. 그러고 여기 인천이고 서희 선생님은 아무개나 그랬더니 뭐랬냐면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전화했을 때 뭐랬냐면 자기 집이 지방이라서 혹시 통신 교육이 가능하니? 그건 난 모르겠고 선생님한테만 여쭤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서 선생님 이러저러 한대요. 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는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주고 통화를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니까 통신 교육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어떤 식은 되게 황당했던 게 뭔가 좀 대단하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이 그날 이제 이분이 써야 될 글 있잖아요. 그것도 써요. 그런 다음에 동영상도 아니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문자로 다 보내주는 거, 카톡으로 다 보내주면서 그분은 그거 보고 쓰는 거야. 그러면서 한 달에 이제 수강료 내는 거예요. 얼마씩. 네. 아니, 그걸 왜 하지? 그럴 거면 그냥 인터넷상에서 좋은 글씨 보고 찾아서 하면 되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이 한 서너 분 나왔거든. 그랬더니 뭐 심지어는 와서 수업 듣는 분도 계셨고 그때 선생님도 뭐 아무 말도 나눠서 어떨 때 모르냐면 야 잘 찍어 막 이러세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내가 찍다가 딴짓하지 말고 잘 찍어 막 이러고 그러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왜냐면 그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다가 하는 영상이면 사실은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보다는 수익이 높아요. 그 한글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고에 되게 인색한가 봐요. 생각해보고 저도 광고를 얌전히 봐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외국은 좀 다른가 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나라별로 다 편차가 좀 있는데 우리나라가 광고 단가가 되게 낮은 편이고요. 아주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에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나라들도 있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외국 사람들도 같이 와서 보면 좋잖아요. 제 거는 아직은 이제 수익 조건이 안 돼서 못하지만 수익 조건에 도달하고 나면 되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문 북글씨 쓰는 거다 보니까 와서 보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올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지만 가끔가다가 대만 사람이 와서 하오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좀 와서 보고 가끔가다 보면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더군다나 뭐 영상 내내 한글은 거의 안 들어가고요. 나레이션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하실 때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말을 안 할 수 있으면 그 요즘에 ASMR이라는 거 많이 유행하는 거 아시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오바스럽다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 콘텐츠에서는 그냥 소리만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상관없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를 보니까 잘 때 꼭 그걸 들으면서 자더라고요. 그게 좋니? 그랬더니 듣다 보면은 잠이 잘 온대요. 우리 어릴 적에는 천장 바라보면서 양세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 ASMR 들으면서 자는 그런 추세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종이 부스러뜨리는 거. 저는 사실 제가 오늘은 안 갖고 다음 시간 언제 한번 이제 그 기계를 이제 얘기할 때 있을 때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중국에서 나온 그 보이스 레코더라는 게 샀어요. 되게 음질을 되게 잘 받아들인다는 가성비가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녹음기를 샀는데 그거 산 이유가 그 ASMR 나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뭘 할까 생각했는데 저 그 아까 말했던 수제 도장 있잖아요. 돌 깎는 거. 그 돌 이렇게 깎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하고 나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크게 들으면 이렇지만 작게 해놓고 들으면 들으면 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샀는데 막상 한 다음에 들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유쾌한 소리는 아니어서 아직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러분들도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보다는 그냥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되게 꼭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블로그 강의를 처음 했던 게 2005년, 6년 그때쯤부터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연찮게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그 홈페이지 제작 관리해주는 회사였는데 미지메디 병원이라고 아세요? 강서 미지메디 그 한때 되게 난리 났었던 그 병원 그 그랬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그 병원 홈페이지가 반년 넘게 다운돼 있었대요.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되살려 놓으면 또 사람들 우르르 몰려들어서 다운되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올려놓으면 또 우르르 몰려서 다운되고 이래가지고 반년 넘게 홈페이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관리해주던 회사가 우린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 손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저희 회사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 연락이 와서 그 담당하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서버 관리 담당하는 사람이 진짜 악전고투를 벌이면서 거의 3개월 넘게 밤잠도 못 자가면서 해가지고 어쨌든 정상화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운영을 해 지금까지도 그 친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사 그만두고 나오면서도 그 미즈메드 병원에서 니네 회사는구나 이 사람한테 맡길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블로그 강의를 좀 의사들 대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사람 좀 찾아달래요. 그래가지고 블로그 그거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하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글루스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원래 그 미즈메드 병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강서에 하나가 있고 강남에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강남에서 강의를 했어요. 봄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강서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의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저를 소개를 하면서 뭐랬느냐면 강남에서 제가 강의하는 블로그 강의를 들었대요. 근데 뭐랬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눠드린 유의물이 있었는데 요거 시키는 대로 해서 파워블로거가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만일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자기 의사들은 이제 시간이 되게 내기 힘든 사람들이니까 내 시간을 뺏어간 도둑놈 새끼라고 불러야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불과 6개월 만에 하루 방문객 수가 2만 명이 넘는 파워블로거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자랑해서가 아니라 제 자랑이라고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실력이 좋아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미즈메디 병원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 시간을 이렇게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담당 직원이 별 생각 없이 네이버에다 올린 거예요. 통째로다가 2시간짜리 강의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블로그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주식회사 청심이라고 하는 데서 강의 일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시었나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서 그 블로그 강의 하시는 거 있던데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마무시한 돈을 받았어요. 강사료를.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금액은 제가 방송 중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막 이러면서
전화, 왜냐면 전 그 담당 직원이 실수로다가 잘못 보낸 줄 알고 전화까지 걸었으니까요. 그때 맞대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청심이라는 회사가, 청심 혹시 들어보셨어요? 청심국제중학교. 예. 네, 그 재단이, 통일교재단이거든요. 돈이 많은가 봐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서 문을 닫겠냐면, 야, 그러면 1년, 한 달에 이런 거 한 두 번만 하면 먹고 살겠네. 근데 그다음부터 그런 강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다 파워블로그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파워블로그 된, 블로거 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면 돼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에서 유명해지는 방법을 꾸준히 쓰면 페이스북에서 유명해져요. 인스타그램에서 인싸되는 법, 열심히 올리면 인싸되는 거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에서 유명 인싸되는 법 또는 뭐 파워 유튜버 되는 법, 이런 식으로다가 올리기 시작하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실제로 뭐 이런 것들 뭐 유튜브에서 뭐 구독자 수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심각하게 막 얘기해요. 며칠 전에 봤어요. 그 어떤 분이 그 직업이 의사신가 봐. 자기 진료실에서 탁 해가지고 되게 막 충분한 분위기에서 지금부터 유튜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수 늘리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강의를 해요.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거든요. 보다가 그럼 도대체 이 사람 구독자 수 얼마야? 봤더니 6명. 근데 그런데 속으로 있어요. 와 되게 뻔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시비를 안 걸거든요. 그렇죠? 만일에 누군가가 시비를 걸려면 최소한 구독자 수가 몇천 명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이러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 걸잖아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저는 사실 아직까지 저도 유튜브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블로그는 한때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방문객도 끌어모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람들한테 논쟁을 불러 일으킬 만한 글을 써요. 근데 그 글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서 XX단 개새끼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XX단은 개새끼들이라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왜냐면 나는 중립자적인 위치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어느 한쪽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다가 만천에 공개하셔서 그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다 받아낼 만큼의 공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면 나는 중립자적인 위치에서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눈 거로다가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 네, 그나마 좀 버티기가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요. 댓글들이 뭐 대부분 처음에는 옹호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순서가 대체로 보면 옹호하는 댓글이 먼저 달리거나 뭐 반대하는 댓글이 달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되게 사람 되게 열받게 만드는데 싶을 만큼 그 공격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한 분한테 그렇게 달았어요. 제가 썼던 건 뭐였냐면 그 어디였더라? 어느 정당 한 군데에서 그 남자 군 갔다 온 사람 군 가산점 문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공식적으로 쓰신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글을 올려왔었거든요. 사실 그 글을 쓰면서는 무슨 말을 했었냐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그런 식의 논란이 일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하고 시작한 글인데 제가 그때 야 글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느꼈는데 뭐라 적어 제가 뭐가 되냐면 몇 글자 안 돼요. 근데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정말. 아니 도대체 이 인간 뭐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글 몇 개로다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사리를 느끼게 만드는 이 능력은 도대체 어마무시한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쌍욕을 쓴 것도 아니고요. 뭐라 써놨냐면 글에 논리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너는 그냥 글 쓰지 마라. 딱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그 글을 쓰느라고 거의 한 시간 반 넘게 이만큼 글을 썼어요.까지 댓글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꽤 토론하는 분위기가 댓글이 괜찮았거든요. 그 글 하나가 딱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정말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뭔가 쓰다가 지우고 그러다가 나가서 담배 뻑뻑 피면서 좀 가라앉힌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나 혼자 운영하는 댓글에 내가 무슨 유명 인사도 아니고 논리니 뭐니 뭔 상관 있겠냐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은
단 몇 줄의 글로다가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작가적 소양이 되게 풍부하신 것 같은데 작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 뒤로다가는 그 친구는 더 이상 댓글 안 달았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논쟁은 감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댓글을 못 달게 만드는 정책을 편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마 이거는 나중에 그 카페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이 주소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제가 아는 그 저랑 같이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카페는 아니고 이제 동호회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그 아빠의 딸내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독자 수들만 안 되고요. 진짜 놀랬던 게 뭐였냐면 이거는 애가 하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어쨌든 뭘 때렸냐면 이제 애가 갖다가 이제 장난감 리뷰하는 동영상을 찍게 만들어준 거예요. 5살, 6살 된 것 같아요. 발음도 안녕하세요 이래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여자애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재밌게 뭐 아 유튜브가 대단하구나. 애들이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까지 자연스럽게 지하고 싶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이에요. 끝날 때 그 동영상에 이제 그 동호회 거기 게시판에 글 올리면서 그 아빠도 쓴 글이지만 뭐라고 요즘 애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 그거 있었어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공감 버튼 눌러 주시고요. 두 번 누르시면 안 돼요. 두 번 누르시면 취소되거든요. 한 번만 꼭 눌러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다섯 살짜리 애가. 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다른 세상에 예,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사는 애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가 2000년생인데 2000년생부터는 왜 남자랑 여자랑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다르잖아요. 남자는 3, 여자는 4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이 중에도 그런 하시는 표정을 듣는 분들 안 계신가 여기는? 예, 비교적 어쨌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높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진짜 너하고 나하고는 종이 다른 인간이구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종이 다른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여기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적어도 한두 분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 하고 싶은데 배우러 갈 시간이 없어서 대신 배우러 왔어요 라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제가 유튜브 강의하는 거 가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이상씩 꼭 계셨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이거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가. 제가 북클씨 동영상을 올려야겠다고 맘먹은 이유가 딱 하나였었어요. 뭐였냐면 죽을 때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일단 유튜브에다가 그 북클씨 동영상 올려야겠다, 본격적으로 올려야겠다고 맘먹었던 그 시점에 저한테 북클씨 동영상이 몇 개가 있으면 40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하루에 하나씩 올려도 400일은 올리는 거예요. 매일 올려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중에는 이제 올릴 수 없는 못 쓰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걸러가면서 올리긴 하겠지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지금도 북글씨 체본을 받아갖고 오거든요. 그때마다 전 동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제가 북글씨를 그만두는 그날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북글씨 언제까지 할 거냐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약간 좀 다른 이유인데 뭐냐면 그 제가 저는 이제 아직은 북글씨를 되게 못 쓰는데 전각이라고 말했던 그거나 북글씨나 같이 이제 서예협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년 이제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상을 받으면 장려상 입선은 뭐 1점, 특선은 3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쌓여서 15점이 쌓이면 추천작가라고 하는 작가 타이틀을 받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또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게 하면서 꾸준히 작품을 내면 초대작가가 돼요. 그러고 나면 나이 좀 먹고 난 다음에 원로 작가 대접 받으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제 나름대로는 노후를 위해서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동마동 내는 것보다 그런 데서 어디 가서 북글씨 수업하면서 써주고 그러면서 서예 작가님 소리 듣고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북글씨는 개판이지만 그 전각하는 거로다가 출품을 했는데 놀랍게도 특선을 3년 연속 받았어요. 15점 이상 받는 날 있잖아요. 3년 연속 받는 바람에 현재 9점을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올해도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마감인데 금년 거 올해 내에서 만약 또 특사 받는다
내년에 투자 받는다. 그러면 저는 작가 되는 거예요. 붓글씨도 못 쓰는데. 물론 이제 분야가 다른 작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내가 붓글씨 잘 쓰면 내가 쓴 것들 올려도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컨텐츠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꾸준히 찍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동영상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힘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모이는 동호회라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글이 뭐냐면요. 동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라는 글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2시간, 3시간 편집해서 2분짜리, 3분짜리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금방 만드셨네요가 나와요. 5분짜리 만드는데 하루 걸렸던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동영상 하나 올리려면 하루를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근데 저는 붓글씨 동영상은요. 어떠냐면 일단 촬영한 거는 원본 데이터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거 컴퓨터로 다운받은 다음에 전 그거는 고급스러운 편집 프로인데 안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비메이커 씁니다. 무비메이커에서 불러요. 그 다음에 배치하고 뜩뜩 화면 정리하는 데까지 정확하게 5분 걸려요. 이제는 이제 맨날 똑같은 작업이니까 빨라져가지고 5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저장해놓고서 동영상 저장 버튼 딱 눌러놓고 나면 저장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죠. 동영상 만드는 시간은. 그건 컴퓨터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전 딴짓해도 되죠. 저는 동영상만 찍어갖고 오면 10분 안에 제 작업 끝내고 그 다음에 1시간 안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동영상 저장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부담이 없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은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사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강의하는 걸 유튜브에다 라이브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몇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아무런 부담 없이 꾸준히 영상이 쌓이는 거죠. 그것도 1시간짜리 뭐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두 번째는 수강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다른 강의들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 강의 듣다가 모르겠으면 거기 들어서 보면 돼 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되고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한테 강의 좀 의뢰하고 싶은데 혹시 뭐 강의에 관련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 뭐라 말하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뭐 찾아보기 힘들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직접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강의 동영상도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정도로다가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나면 내가 올리는 주제와 같은 주제를 올리는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어떤가 수준이 뭐 물론 영상 퀄리티가 되게 막 미학적으로 뛰어나고 어쩌고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재미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하나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봤던 유튜브에서 봤던 그 유머 컨텐츠 중에서는 최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루수가 누구야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일루수가 누구야? 이루수는 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는요, 정말 보면서, 야,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근데 보면 그건 영상은 진짜 꽝이거든요. 진짜 초등학생들이 발로다 그린 것처럼 그려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약간 좀 병맛 컨텐츠를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되려면 사실은 이게 정말 난관이거든요. 난이도가 높으면. 그래서 그런 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한 곳에서 뛰어들 거냐, 아니면 남들 없는 데서 혼자서 편하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거겠죠. 이건 이제 블루오션, 레드오션은 그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경쟁자가 없는 컨텐츠나 마찬가지예요. 북글씨는. 그죠? 가보면 사회동영상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요. 왜 경쟁자가 없는 줄 아세요? 찾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뭐라고 부르더라? 커버곡 부른다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노래 불러갖고 올리는 거를 꾸준히 올리는데, 그거는 정말 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와중에도 여전히 구독자 수 증가율은, 물론 이제 우리 딸내미는 100%까지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크러쉬하고 찍었던 그 영상이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뭐라고, 거기 댓글도 보면, 뭐, 모닝콜을 부탁해 보고 왔어요. 라고 글 쓴 사람들도 많고 한 거 보면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경쟁이 심한
스포츠 주제 쪽으로 가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꾸준히만 쌓일 수 있으면. 중간에 나 못해 하고 나자빠지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운영 방법은 뭐 이것도 역시 뭐 앞서서 말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요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글로벌 유튜버가 전하는 운영 채널 운영 노하우 3이라고 하는 요 글에서 중요한 제목만 지금 나온 제가 꺼낸 건데 영상에 본인의 개성과 성격을 드러낼 것, 꾸준히 할 것, 색다른 콘텐츠를 만들 것. 근데 막상 운영하다 보면 다 못 지킵니다. 여기서 지킬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영상에 내 개, 그러니까 그 제가 유튜브를 어쨌든 간에 운영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얼굴 공개하는 게 정말 망설여지더라고요. 예. 네.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 강의 채널에 이 강의하는 거 갖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딱 한번 올렸는데 막상 올렸는데 아무 일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 보니까 할 만하네.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얼굴 까고 예,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지. 나 이렇게 강의하고 있어라고 하는 실황 중계 같은 개념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거지. 그걸 보고 뭔가 공부를 할 수는 없는 채널이에요, 제 채널은.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상황 좀 되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쇼핑몰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내가 그냥 진짜 카메라 보고 찍어서 올려야겠다라고 좀 마음은 먹고 있는데, 제가 요즘 되게 바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대단해서 바빠진 건 아니고, 갑자기 제가 쇼핑몰에 꽂혀가지고, 지금 현재 옥션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NH몰 네이버 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 또 뭐 있더라? 하여튼 한 11개인가에 지금 판매자로다가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상품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 상반기 목표를 상반기 월 매출 1,000만 원, 하반기 월 매출 5,000만 원을 목표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예상한 대로 다 월 매출 한 상반기에 1,000만 원, 하반기 5,000만 원 만들고 나면, 유튜브에다가 이제 그거 해도 되겠죠. 월 매출 1,000만 원짜리 쇼핑몰 운영하는 법. 네. 그 다음에, 시작한 지 1년 만에 월 매출 5,000만 원짜리 쇼핑몰 운영하는 법. 이런 것도 해도 되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색다른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그런 컨텐츠도 다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더라고요.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좀 이렇게 이상적인 그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한 이 정도면은 게임과 관련된 것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긴 해요.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조명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모니터를 찍기 위한 것들이 모니터를 찍거나 사람 찍거나 할 수도 있겠고, 당연히, 이거로다가 이제 화면 캡처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마이크도 있네요. 마이크도 있고, 관련된 뭐 키보드부터 시작해서 장비들도 좀 있는데, 이 정도까지 해놓고 하면은 뭐, 상당히 괜찮긴 하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마이크는요, 이 컴퓨터에다 하고 지금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얼마 줬냐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 쇼핑몰에서 25달러짜리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결제할 때 약간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그때 60달러 정도 줬거든요. 참고로 이건 이제 지나는 말씀 들으세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쇼핑몰도 그게 대부분 다 있는데 우리나라 거는 별로 유명무실하고 외국의 쇼핑몰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어필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천명 4,000시간 기준에 도달을 못하면 죽을 똥 살 똥해도 돈은 못 벌어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유튜브에 보면 그 장비 소개하는 유튜버들 되게 많죠. 새로운 장비를 소개하는 유튜버들. 근데 보면 구독자 수 뭐 한 50명, 100명 뭐 조회수 몇백, 몇십건, 몇백건 이거밖에 안 돼.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장비를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저거 올리면 그 돈 어떻게 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사서 그냥 손해보고 그냥 내가 쓰는 거 샀으니까 그냥 소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요거를요 사가지고 제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예 채널이나 제 강의 채널도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다 잡다한 거 올리는 구독자 수 20명도 안 되는 정말 개인적인 일상 올리는 채널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놀랍게도 이 영상만 조회수가 몇백 건이 넘어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쇼핑몰에서
어필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만일에 누군가한테 그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소개를 타고 들어와서 물건을 사면 저한테 수수료를 줘요. 예. 근데 제가 아마존도 어필리에이트 가입을 해놓고 진짜 별거 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도 가입을 했는데 아마존에서는 딱 한 번 돈 받았거든요. 아마존은 돈 받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서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마존은 사실 아주 비싼 물건들 말고 짜잘한 작은 금액의 물건들을 사기가 힘들어요. 배송비 문제가 있으니까 배대지 문제도 있고 근데 알리는 혹시 아세요? 알리에서 물건 사면 배송료 안 받는 거? 배송료를 안 받아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쇼핑몰에서 팔 때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배송료가 2,500원이야. 저한테 그런 주문들이 오늘도 아까 3,000몇백원, 2,000몇백원짜리 물건 주문 한 몇 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꼬박꼬박 배송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중국 알리에다 주문을 하면요. 배송료가 공짜예요. 그래서 왜 이어팁 1,000원짜리 있죠? 중국에서 사면 배송료 안 받아서 싸요. 물론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알리에서 산 다음에 거기 어플레이트 가입하고 이거를 소개하는 영상을 다 찍어서 올렸는데 저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이 지금까지 $1,300. 그래서 그의 7%가 제 수입이거든요. 대략 $100 정도 뭐 전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제 이체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면 제가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알리에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장비들 갖다가 내가 필요한 거 산 다음에 그런 식으로 다 해서 내가 산 돈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산 돈 이상의 걸 지금 어쨌든 벌어놓은 상태인 거죠. 오늘도 아까 잠깐 확인해 봤더니 아 오늘이 아니고 어제구나. 3월 8일 8일 날짜로다가 주문이 6건이 7건 들어갔더라고요. 야, 괜찮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 얘기 잠깐만 할게요. 사실 저작권이 되게 까다롭고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좀 뒷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죠? 가끔마다 유튜브에서 보면 이런 거 떠요. 이런 거 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못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위반일 경우에 이렇게 뜨기도 해요. 거기에 대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당 국회에서 차단한 콘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강의한 거 찍어서 올린 거 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에서 구독 약간 뭐 시청 중지인가 뭐 재생 중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그 수업은 뭐였냐면 그 스마트폰 제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강의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지관에서 그날 이제 수업하면서 그 유튜브 영상 플레이 시켜서 영상 나오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게 포함이 됐다고. 저작권 위반이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저작권 위반 사례가 벌어졌을 때 어떤 일들을 내가 겪게 되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이긴 하지만 좀 다른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유튜브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고소 당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맞아서 가서 무릎 꿇고 앉았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나이 서른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나이 서른 넘어서 애 아빠가 무릎 꿇고 앉았고 반성문 써서 주고 그러고서는 반성문으로 끝낸 적 한 번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저기 김포대 겸임 나갈 때인데 그래도 저쪽에서는 교수님 소리 듣는 인간이 이쪽에서는 잘못해서 무릎 꿇고 앉았고 반성문 써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이제 시대별로 다 달라요. 근데 요즘엔 문제는 뭐냐면 그거죠. 컨텐츠를 공유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로 다 덜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들을 갖다가 제공을 해줘요. 그걸 쓰게 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너희 공짜 갖다 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저작권 위반하는 그 컨텐츠를 올렸을 경우 노래가 저작권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영상물이 저작권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저작권 위반인 걸 고지를 해줘요 저한테. 그런 다음에 그 영상을 재생을 중지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이제 요구에 따른 거겠죠. 저작권을 중지시켜버리면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상은 정석적으로 플레이가 돼요. 그거에 대한 수익을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최경화 양벽자 아세요? 여기도 그 사이 그 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태경아 약먹자 한번 검색해보세요. 고태경이라고 하는 약사 남자인데, 아, 그, 저기, 뭐야. 예전에 랜선 라이프에도 나왔었어요. 약사인데, 그, 케이팝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거. 남자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약에 대한 정보 올리는 재생 목록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춤추는 거 올리는 영상이 따로 있는데, 진짜 놀랐던 게 뭐였냐면, 어디더라? 태국인가? 하여튼 어딘가에 가가지고 방콕이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본, 우리나라 사는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물론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아니고 외국에서 번개처럼 모여서 춤추자라고 공지해놓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떼춤을 추더라고요. 아니 이건 어지간한 연예인급이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사람은 그런 영상들 올리는 거 전부 다 저작권 위반이죠. 왜냐하면 그 노래들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영상 채널에서는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사실은 큰 돈을 못 벌죠. 그 제 딸내미가 이제 커버곡을 올린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부분 다 저작권, 원저작권자 따로 있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도 사실은 아까 그 우리나라 1위라고 말했던 제이플라 그 친구,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랑 말하면 안 되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리긴 하지만 막상 그 노래 부르는 영상 가지고는 돈은 거의 못 벌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자기가 저작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로 다 유명해져서 전 놀랬던 게 뭐였냐면 미국에 초대받아가지고 공짜로 다 미국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영상도 찍고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 박막내 할머니 보셨어요? 그 영상. 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전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최수종 씨 나오는 드라마 있죠. 같은 거 있더라고요. 제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제작 현장을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다 만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사인 받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가고 싶다고, 여러분들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보내주진 않을 거 아니야. 또 초대받아서 가서, 예. 심지어는 거기 악역으로 나오는 여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한테 가서 팬인데 제발 내 욕 좀 그만하세요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찍어서 올렸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만만한 건 뭐냐면 이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가 만일에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강의하는 영상 중에 쭉 찍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찍었어요. 이 영상이 여기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초상권? 안 돼요. 여기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더 올릴 수 있어요. 언제 못 올리냐면 찍고 다니다가 이렇게 얼굴을 찍으면 이건 초상권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고 다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 걸리는 영상들 있죠? 얼굴들 있죠? 그럼 거의 대부분 초상권 주장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게 인정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뉴스 시간에 길거리 스케치 못해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다 더 정확한 거는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9월 달에 우리 딸내미가 명예훼손으로다가 고소가 걸리는 바람에 다니던 그 학원 원장이 명예훼손으로다가 애들 한 4명 갖다 고소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하고 변호 선임비 한 300만 원씩 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건 불성립 이렇게 판단을 받긴 했습니다만, 역시 전문가하고 상담하니까 마음은 편해지더만요. 그랬어요. 돈은 아까운데 그래도 뭐 마음은 편하니까 알아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건 받았어요. 우선 우리가 이제 역으로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막상 이런 문제도 벌어지시면 가장 좋은 건 일단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태들이 어지간해서 안 벌어져요. 내가 정말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네, 어지간해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대략적인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을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뭐 잠깐 쉬었다가 개별적으로 다 소개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뭐 어떻게 준비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미리 말씀 좀 드리자면 특히나 이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숙제를 되게 많이 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러이러한 주제로도 영상 좀 찍어보세요라던가 뭐 이런저런 거 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2번 수업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딱 자리가 잡혀있는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건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죠. 다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배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정말 왜 그 요즘 애들이 그 아닥이라는 말 아시죠? 아가리 닥치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닥하고 한 100편만 올리시면 영상을 어떤 이유가 됐든 상관없이 제가 그 저쪽에서 다른 데서 강의하는 이 유튜브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거기도 여성 센터인데 그 남자분이 한 몇 분 오시거든요. 이제 전체 인원의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분은 이제 강서구 쪽에서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진짜 수업을 열심히 하시고요. 아주 의욕적으로 숙제를 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찍어서 올리세요. 다 찍어서 올리시는 거. 전 제가 지금도 못하겠는 게 뭐냐면 카메라 들고 길거리 다니면서 찍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막 찍고 다니고 이러는 거. 근데 그분은 제가 뭐랬냐면 그럼 한번 찍어보세요. 지나가는 말로다 그랬고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찍으셔도 되잖아요. 라고 지나가는 말로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정말 놀라운 게 집에서 어디더라? 하여튼 무슨 전철역까지 가서 다 뭐 1번 출구로 나가면 뭐가 있고요. 2번 출구로 그래가면서 영상 이만큼 찍어갖고 올리셨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분 진짜 용기 있는 분이다. 난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서 꾸준히 올리시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남는 게 그다음부터는 생기는 문제들은 뭐냐면 내가 영상 올리는 데 있어서 똑같은 영상을 A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렸을 때와 B라는 제목으로 올렸을 때 당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랑 고민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고민들은 최소한의 영상이 좀 차 있어야지 가능한 고민들이죠. 내가 레이아웃을 아무리 멋있게 잡아도 거기에 넣을 내용이 없으면 기가 막힌 레이아웃을 가진 빈페이지거든요. 그거는 그냥 빈페이지일 뿐이에요. 레이아웃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렇죠? 아무리 허접해도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그거 가지고 레이아웃 연습을 해봐야 이게 멋진 레이아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부터 10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